이건 뭐예요? 에? 유전자 지도. 그렇죠? 지도. 자, 유전자 지도를 보면 여기 비만 유전자가 있어.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비만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비만에 걸리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비만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 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들이 비만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놓았을 거예요? 네? 그 비만이 해결되도록 해놨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가 비만이라는 병에 걸려도 이 비만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길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비만이라는 병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칼로리 섭취가 너무 많다. 칼로리 섭취는 너무, 열량 섭취는 너무 많으면서 도무지 뭐를 안 해? 예, 소모를 안 해. 운동을 안 해. 예. 그러면 자연히 그 남아 돌아가는 칼로리, 열량이 지방으로 변해서 이 지방이 지방세포 안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포가 점점 커져요. 또는 지방세포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방층이 두꺼워지는. 그것을 비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 그러면, 비만이 된 원인이 결국은 이 지방 세포가 지방 축적량이 너무 많아서 지방 세포가 커진 건데. 그러면 지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 세포 속에 지방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지방 세포를 하나 그려 봅시다. 지방세포가 요 정도 되면 괜찮아. 그런데 이제 이 지방이 자꾸 이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이 지방 축적량이 자꾸 늘어나. 늘어나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비만이 시작하고 지방세포가 더 커지면 진짜 비만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방이 비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 커진 지방 세포가 어떻게 돼야 돼? 일로 돌아가야지. 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간단하잖아. 뭐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되게 고차원 질문을 던지는 줄 아세요? 유치원생들 같으면 금방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야. 여기 있는 지방을 어떻게 빼면 돼요? 그러면 될 텐데 왜 대답을 못 해? 그렇잖아요. 간단하다고. 근데 뭐 여러분 뭐 그 어떤 굉장한 방법이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다 가장 기본적, 기초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축적된 지방을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지방들을 어떻게 해야 돼? 예, 내보내야 돼. 내보내면 돼.
그러면 그래서 이 우리가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 오늘 저녁에 제가 비만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암하고 상관없는 거 안 해요. 이게 다 똑같은데 분야만 조금씩 다르지 모든 원칙은 다 같아. 암이 낳는 원칙, 그렇죠? 동맥경화가 낳는 원칙, 이게 다 유전자 원칙이야.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맥경화 강의를 듣건 중풍 강의, 뇌경색 강의를 들으시건 비만 강의를 들으시건 당뇨병 강의를 들으시건 간에 이 똑같은 원칙은 똑같으니까 역시 이런 것도 이 비만도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딱 입력해 놨으니까 내 암도 이렇게 이런 원칙에 따라서 낫게 되어 뭐요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지방세포인데 이게 비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짜놨냐 하면 또 이게 이제 할 수 없이 비만이 됐을지라도 또 이 지방을 다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놔야 비만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지방세포도 세포핵이 있어요. 세포핵이 있는데 이 세포핵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7번 염색체에 7번 염색체죠. 그렇죠? 이 7번 염색체 상에 보세요. 여기 당뇨병 유전자도 여기 있잖아요. 자, 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당뇨병이 걸려. 자, 근데 7번 염색체 상에 여기쯤에 비만 유전자가 있어. 이 비만 유전자라는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냐면 비만에 안 걸리게 하는 유전자예요. 비만에 안 걸리게 하는 유전자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면 어떤 일을 하는 유전자이가 비만에 안 걸리게 하는 거니까. 지방이 비만 세포 지방이 지방 세포 안에 너무 많이 축적되지 뭐예요? 않도록 해 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런 물질이 있을까요? 제가 이과대학 다닐 때는 그런 물질이 있는 줄을 몰랐어.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방세포 안에 이 지방이 과잉 축적되지 않도록 지방세포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지방세포를 쫓아내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렙틴이라고 부릅니다. 렙틴. 한국말로 이렇게 써놓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제 미국말로 쓰면 렙틴.
렙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렙트라는 뜻은 좀 다른 쉬운 영어로 하면 thin입니다. thin, T-H-I-N. thin 뭐예요? 얇다. 얇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갈비씨를 미국에서는 thin man이라고 그럽니다. 저 남자는 아주 갈비시다. 이런 말을 미국 사람들은 he is so thin 그래요. thin 그러면 그 갈비시다. 바짝 말랐다. 바짝 마른 사람은 지방세포 속에 지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left라는 단어는 thin, 말랐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in, in 하면 물질입니다. 그러면 leptin 그러면 사람을 마르게 하는 물질. 그러니까 마르게 하는 물질은 지방세포 속에 지방을 많이 축적하지 못하도록 자꾸 지방을 밀어내는 물질이다. 지방을 많이 밀어낼수록 마르겠죠. 그렇죠. 몸이. 그래서 그런 물질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네. 참. 그런 물질이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암만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만인 사람들은 물만 마셔도 살이 쪄. 언제나. 그렇죠? 조금만 먹어도 살 쪄. 자, 조금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먹어도 지방이 뭐예요? 지방세포 속에 들어가서 축적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자꾸 살찐다는 말이 나오지.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그 사람 왜 그래요? 아무리 먹어도 렙틴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지방세포 안에 지방이 축적되지를 않는다. 지방이 축적되지가 않으니까 마르죠. 마른 상태이죠. 그러면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렙틴이라는 물질이 잘 많이 생산되는 거죠. 그러면 렙틴이 잘 생산되지 않는 사람은 살이 살찌지. 조금 먹어도 쪄. 왜? 지방을 지방세포 안에 갖다 넣어도 쫓아내지를 않으니까 막 갖다 넣는 거야. 자, 그러면 렙틴이 많이 생산될수록 살이 안 찌고 마른 사람이 되는데, 렙틴이 잘 생산되려면 어떤 사람이라야 돼요? 저 렙틴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렙틴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만하고 우울증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살이 안 찌다가도 우울증이 오면, 그렇죠. 내가 우울증이 왔다는 것은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유전자들이 자꾸 꺼지니까, 그 중에 렙틴 유전자도 같이 꺼지면, 그때부터 지방을 지방세포 속에 더 많이 생산되고 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부터는 살이 자꾸 뭐예요? 더 잘 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유전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만도 알고 보면 그 유전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박사님,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날씬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왜, 결혼하고부터는 살이 자꾸 찌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렙틴 유전자가 어떻게? 잘 켜지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집 가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그 렙틴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 그럼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유전자예요. 대학교 다닐 때는 뭐예요? 뭐 맛있는 거 이것저것 많이 먹어도 살이 뭐예요? 안 쪘는데 이제는 조금만 먹었다 하면 살죠. 그건 렙틴 유전자가 대학생일 때는 활발했어. 자, 그러면 렙틴 유전자가 잘 켜지게 되려면, 활발하게 되려면, 렙틴 유전자가 활발하도록 살아야 돼. 아시죠? 그럼 렙틴 유전자가 활발하도록 살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운동이야, 운동. 운동. 그래서 운동을 하면 내가 에너지를 많이 태워요, 안 태워?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남아 돌아갈 때 그 에너지를 지방화해서 지방세포에다가 축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운동 안 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운동을 시작하면 점점 꺼져 있던 렙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이거 에너지가 필요하네. 우리가 지금 축적해놓은 지방세포 안에 축적해놓은 지방을 어떻게 꺼내다가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해야 되겠네. 그럴 때 렙틴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비만 문제가 참 심각한데, 이 비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 유전자를, 이 비만의 원인은 결국은 뭐예요? 렙틴 유전자가 꺼진 거야. 그러면 비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꺼져 있는 렙틴 유전자를 어떻게 켜야 돼? 꺼져 있는 렙틴 유전자를 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꺼진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해요? 아니, 그거를 왜 우물쭈물 하고 있어? 생기, 생기. 왜 그래요? 왜? 뭐, 보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가 이 마음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틀이 딱 안 잡혀 있는 거야. 그럼 유전자를 키우려면 생기고, 그걸 왜 대답을 안 해요? 못 하는지 안 하는 건지, 오늘 비룡 폭포를 갔다 와서 대답할 기운도 없는 건지. 그 정도는 딱 당연하게 생기다 뭐 딱 나와야지. 자, 생기가 필요하고 뭐예요? 생기가 필요하고 그 렙틴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는 일단 생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기본 여건. 그래서 그 여러 말 할 것 없이 뉴 스타트. 를 하면 비만은 해결되게, 렙틴 유전자가 켜지면 비만은 해결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간단해. 모든 것이 간단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걸 몰라.
자, 일단 뭐요? 렙틴 유전자에 대해서도 몰라. 현대의학은 이걸 이미 다 밝혀놨어.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에도 나오잖아. 그렇죠? 나오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유전자 공부를 좀 깊이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환자들에게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를 알려줄 수가 있어. 그래서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을 갖추어서 뉴스타트를 하면 꺼져 있는 렙틴 유전자는 켜질 수밖에 없고, 이 렙틴 유전자가 켜지면 그제서야 과잉 축적해 놓은 지방을 지방세포로부터 어떻게 자꾸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중 조절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길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오늘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동맥경화가 생겼을 때 이 HDL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생기를 받아서 켜주면 그 HDL이 생산돼서 동맥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싹 녹여가지고 완전히 정상적인 혈관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우리 인간의 길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자, 비만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길을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다이어트 한다는 말을 간단하게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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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굶으면 힘 나요, 안 나요? 힘 안 나요. 운동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굶으면서 무슨 운동을 해? 그리고 먹으면 안 돼. 근데 텔레비를 보면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나와. 먹고 싶어 죽었어. 근데 먹으면 안 돼. 이제 이런. 자, 그러면 이제 굶으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게? 흉년이라고 생각해. 이게 영양소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흉년이야. 그럼 안 들어올 때는 자연히 여러분 세포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뭐든지 어떤 영양소든지 뭐예요? 또는 에너지를 아껴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껴야지. 그래서 자, 지방도 아껴야 돼, 안 아껴야 돼? 왜 안 먹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지방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25% 혹은 30% 정도 자꾸 내보내던 지방세포가 굶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너무 많이 내보내면 나중에 뭐요? 사용할 게 없으니까 내보내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한 30%씩 내보내던 거를 5%. 이제 그런 거를 무슨 재정이라 그래? 긴축 재정이라. 긴축 재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선 유전자를 끄는 재정이요. 렙틴 유전자 꺼야지. 렙틴 유전자 켜져서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면 뭐 이 긴축 재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렙틴 유전자 차원에서는 그 유전자를 어떻게
꺼버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안 먹으니까 매일매일 일정한 열량은 소모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렙틴이 조금밖에 생산 안 돼가지고 그걸 조금씩 지방을 내보내다 보니까 체중은 어차피 줄어 안 줄어요? 줄어요. 지방이 빠지게 돼 있죠. 왜? 안 먹으니까. 그렇죠. 안 먹으니까 더 이상 지방세포에 넣어줄 지방이 없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 안 먹으니까 자 뭐는 소모는 지방세포 속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라도 어떻게 에너지 공급은 해야 되니까 지방이 줄어요. 그런데 그 지방이 주는 것을 렙틴 유전자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야 이거 앞으로 흉년이 오래가면 큰일이겠네. 그래서 렙틴 유전자는 지방세포 속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안 내보내려고 더 애껴.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어떤 지방세포가 돼? 가능하면은 지방들을 자기 속에서 어떻게 쫙 간직해가지고 앞으로 더 큰 흉년이 올 때 조금이라도 아껴놨다가 사용할 수 있는 지방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렙틴 유전자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일하지 마 이제.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렙틴 유전자를 어떻게 끄는 일이에요. 이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이어트를 턱 하니까 10kg 줄어서 이야 근데 10kg 줄이느라고 죽을 고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kg 주니까 야 이제 좀 먹자. 그래서 막 먹기 시작해. 그러면 지방세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야 이제는 풍년이 왔네. 근데 이 풍년도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풍년일 때 어떻게 마음껏 지방을 어떻게 잡아다가 지방세포 안에 왕창 저축을 해놓고 다음 흉년이 올 때 또 아껴서 써야지. 이게 비만 환자들의 비극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지방세포들은 더 어떻게 돼? 지방을 안 내놓으려고 인색한 지방세포가 돼버리고 인색한 지방세포가 된다는 말은 렙틴 유전자가 더 뭐예요? 더 꺼져버리는 상황이 돼서 이제는 먹는 쪽쪽 지방세포로 들어가서 살이 푹푹 쪄. 조금만 먹어도. 이런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절대로 다이어트를 하면 일단 다이어트가 다 끝나면서 끝나면서 체중은 좀 줄어. 이 항암 치료하고 똑같아요. 일단 항암 치료를 맹렬하게 하면 일단 암세포들은 뭐예요? 죽어. 그래서 결과가 좋습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다이어트가 다 끝나면 결과가 뭐예요?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런데 암 치료도 자 일단 항암 치료 끝나면 결과가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내 면역력이 파괴가 돼가지고 금방 뭐예요? 금방 다시 암이 커지고 재발하고 전이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이 비만도 똑같아. 네. 다이어트를 딱 하고 나면 체중이 푹 줄어서 이게 유지될 것 같지? 유지될 리가 없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
넵틴 유전자가 일을 안 해. 넵틴 유전자가 활발하게 계속 지방세포 안에 저축해놓은 지방을 어떻게 자꾸 내보내고 그거를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하고 그래야만 체중이 줄은 것이 유지가 되지. 그런데 렙틴 유전자는 뭐예요? 뭐 또 다이어트 할 텐데 뭐. 그리고 그동안 축적해놓은 지방을 내놓을 생각을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우리가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요요 현상.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 여자의 체중이 80kg였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고 나니까 체중이 어떻게 되냐? 예. 68kg가 됐다. 상당히 성공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부터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쭉 체중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85kg가 돼. 왜? 이 여자의 지방세포는 앞으로 또 흉년이 오면 큰일이니까 지방세포 안에 지방을 어떻게 더 많이 저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 자, 그래가지고 예, 열흘 후에는 68kg가 되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뭐예요? 85kg. 여기서 또 다이어트를 해. 그러면 이렇게 또 떨어져. 그래서 70kg. 그래서 또 뭐예요? 쭉 더 올라가서 90kg가 돼. 그래서 또 올라갔다 또 뭐예요? 내려갔다 또 이렇게 95kg가 된 거예요. 다이어트는 하면 할수록 뭐예요? 체중이 더 증가하게 된다. 항암 치료도 하면 할수록 암세포들이 더 독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조폭까지 된다고 그러죠. 꼭 같아요. 인간이 하는 방법은 다 이래. 그죠? 뭐예요? 그죠? 임시로 지금 막 눈에 보기에는 무언가 효과가 있는 것 뭐예요? 같은데 그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 고혈압 치료 똑 이래요. 암 치료도 그렇고 고혈압 치료도 그렇고 당뇨병 치료도 그렇고 약물든 약물 치료란 건 결국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혈압 치료도 처음에는 약이 참 잘 들었는데 점점 뭐예요? 2년, 4년, 5년 갈수록 약이 뭐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왜? 약이 점점 내성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이미 이 비만에 걸리더라도 다 나을 수 있도록 어떻게? 다 조치를, 계획,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지. 그것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뭐를 받는 길이에요? 생기를 받는 길이야. 생기를 받는 길. 그래서 생기를 받고 그 다음에 기본 여건을 조성해 주면 그리고 먹고 싶은 만큼 뭐요? 먹어. 네. 먹고 싶은 만큼 먹어.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해. 네. 그러면 지방세포들이 야 요즘은 흉년이 안 들어. 다이어트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흉년이 안 들어야 돼. 그래서 흉년이 한 6개월 동안 잘 먹어주는 거야.
뉴스타트 하니까 잘 먹어주지. 그렇죠? 그 흉년이 안 오면 그때 이제 이 렙틴 유전자들이 지방세포들이 어떻게 긴장을 풀어요. 아, 지금부터는 흉년이란 게 없는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람이 운동만 하면 뭐예요? 렙틴을 충분히 생산해가지고 지방세포 안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어떻게 내보내가지고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겠다. 그게 이제 원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생활을 3개월, 한 6개월 이렇게 하게 되면 렙틴 유전자들이 이제는 흉년 걱정을 다이어트 걱정을 안 해. 그러면서 렙틴 유전자가 잘 켜져가지고 잘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니까 뭐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꼭꼭 하니까 뭐가 발달해? 근육이 발달하죠. 근육이 발달하면서 이제 근육이 점점 발달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근육이 바로 지방을 태우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발달할수록 지방은 옛날에 근육이 발달하기 전보다 근육이 발달한 사람은 지방을 태우는 속도가 어떻게 더 빨라. 그러니까 이제 근육만 잘 발달시켜 놓으면 내가 밤에 어떻게 잘 때도 근육이 지방을 어떻게 계속 태워주고 있어.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되는 거야. 운동을 안 하니까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으니 운동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근육이 어떻게? 근육이 줄어져 버려. 근육 태우는 공장이 점점 문을 닫아 버려. 그러니까 지방만 점점 쌓이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밌는 현상은 이제 뉴스타트를 이제 비만하신 분들이 뉴스타트를 하게 되면 우리 비만으로 오신 분들이 안 보이네. 아마 방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적극성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제 역시 그래도 암 환자들이 제일 열심이야. 아니겠지. 이제 비만으로 오신 분들은 뭐 이 비만 가지고는 안 죽으니까 이렇게 좀 너무 느슨해요. 그죠?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지금. 자,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만에 걸리신 분들이 뉴스타트에 오면, 반드시 비만이 낫게 돼 있어. 열심히만, 뭐예요? 한다면 그건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를 하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이제 뉴스타트 와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생기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에 감동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하긴 재밌고 그런데. 한 4, 5일 지나고 체중을 턱 재보니까, 체중이 늘었어! 체중이 늘었어. 그런데 살찐 것 같지는
않아. 왜 그럴까, 그건. 그래서 사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더 하다 보니까, 체중이 아직도 여기 올 때마다 늘었어. 늘었는데, 이제, 옷을 입어보면, 브라자를 해보니까 뭐예요? 약간 헐렁거려. 분명히 이 지방은 빠진 것 같은데, 체중이 올 때보다 더 무거운 거야. 왜 그렇게? 이게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빠진 것 같은데, 체중을 재보니까, 체중이 늘은 거예요. 왜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스타트를 일주일 하는 동안에 지방이 예를 들어서 뉴스타트에 올 때는 체중이 65kg였다 이 말이에요. 65kg. 근데 일주일 지나고 재보니까 체중이 어디가 됐다고? 66kg가 되어 있어. 또는 67kg가. 67kg가 되어 있어. 그런데 허리도 좀 헐렁해졌고, 브라자도 좀 헐렁해졌는데, 어떻게 체중 2kg가 더 나가?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에 뭐가 더 늘었다고? 근육이 더 늘은 거야. 근육이 3kg가 늘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전혀 빠진 거 없으면 65 더하기 3 하면 뭐예요? 68kg가 돼 있어. 그렇죠? 근데 지금 67kg야. 그 이유는 근육이 3kg 붙은 반면에 지방이 뭐예요? 1kg가 줄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방이 1kg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은 1kg 더 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숫자만 보고 아이고 뉴스타트에도 살 안 빠지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속지를 뭐예요? 말아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근육이 3kg가 찌면 근육은 3kg가 쪄도 그렇게 사이즈에 기여를 안 합니다. 지방은 1kg라도 뭐예요? 지방은 근육보다 훨씬 뭐예요?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지방은 부피는 많은데, 부피는 큰데, 무게는 뭐예요? 가볍잖아요. 그래서 지방 1kg가 빠지면 부피는 많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헐렁하지. 그렇죠? 그러나 근육은 조금씩 다리에도 근육이 좀 붙고, 엉덩이도 근육이 좀 붙고, 허리에도 붙고, 이거는 표가 안 나. 온몸의 근육이 다 조금씩 붙어요. 그래서 3kg가 근육이 쪄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사이즈에는 별로 변화가 없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 그래서 체중이 늘었다고 해서, 뉴 스타트를 해보니까 체중이 늘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비만이 더 악화된 것은 아니다. 비만은 좋아지고 있냐. 그렇게 좋아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근육을 점점 더 붙이고 지방을 태우는 공장으로서의 그 근육을 점점 더 뭐예요? 늘려가면 이제는 밤에 잘 때도 뭐예요? 이제 소위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있어도 지방을 태우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만을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 뉴 스타트의 길이야. 인간의 길, 빨리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미국은 여자들이, 12월 1일이 되면, 이제 여자들이 굶기 시작해요. 왜? 크리스마스 파티에 이 드레스를 입으려면,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드레스가 터지니까. 왜 12월 1일이냐 하면, 미국은 11월 말, 11월 말에 맨 마지막 목요일이 소위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에 온 친척들이 모여서 막 먹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때려 먹고,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는 뭐예요? 굶자. 그래가지고 살 빼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에 막년회 드레스를 입고 봄함 잡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년회 크리스마스 다 지나면 뭐예요? 또 때려 먹자. 이래가지고 맨날 뭐예요? 부풀렸다가 빠졌다. 이렇게 되면 렙틴 유전자는 다 꺼져버린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먹었다 하면 살찌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어리석은 뉴 스타트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비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은 이 비만도 역시 뭐예요? 동맥경화도 그렇고 중풍도 그렇고 이 비만도 그렇고 당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서 유전자 차원에서 다 설명을 해보면 모든 병은 무엇으로? 모든 질병은 뉴스타트로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보디 제가 앞으로 당뇨병도 설명하고 하겠지만 들어봐야 뭐예요? 아하, 이것도 뉴스타트로 해결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항암 치료 안 받고 있으면 뭐라 그래? 미쳤나 그래 사코. 그 인간의 길, 어리석은 인간의 길. 그죠? 지금 당장 항암제를 줘가지고 암을 줄이는 그 눈에 보이는 그 결과. 그러나 지나고 항암 치료 끝나고 나면 뭐예요? 묵사발이 돼가지고,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또,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래서 인간의 길은 이렇게 보면, 뭐 잘 벌리는 길이요? 돈 잘 벌리는 길이요. 그래서 자꾸 돈 벌리는 길로 치료하라고. 그러나 뉴 스타트를 하면, 병원에서는 돈을 벌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 걸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돈 벌게 돼 있다. 이것부터가 뭐예요? 모순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인간의 욕심의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비만마저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고 그렇게 될 때 영원히
재발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